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연준이 곧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것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지난밤 인터뷰 내용인데요. Stocks love inflation. 증시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현재 The Fed,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플레를 연준이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자, 하지만 12월 미팅, The December Meeting 또는 A Little Bit Later, 더 후에, 그 이후에 연준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그리고 고문님의 생각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연준은 지금 아직도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오늘 인플레이션 콕 집어서 이거 꺾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어저께 제레미 시겔 교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프로 본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뭐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그런 포지션에 그렇죠. 대해서 비난이 많을 거라 그랬는데 이제 벌써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제 치고 나왔어요. 어저께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는 뭐를 주장하고 있으면 연준이 경기 회복에 대응하는데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온적이다. 예, 잘 안 한다. 그래서 7월 9일 날은 7월 9일자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딸꾹질을 많이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딸꾹질하게 만들면 되느냐. 그러면 등을 쳐서라도 딸꾹질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요. 뒤에 뭐라면 3년 이내에 100% 확신을 갖고 약세장이 온다. 근데 뭐 그거는 뭐 굉장히 동의가 갑니다만은 그럼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갈 거냐. 그렇게 이제 뭐 그 점에서 본다면 사실 연준의 추정치가 조금 아직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와야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 오냐고 또 그 뒤에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1970년대에 왔던 150%에서 200%의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20% 정도의 누적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뭐 CPI, PPI 이제 그 연장선상에 보면 제레미 시겔 교수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연준에 대해서 니네 뭐 하느냐고 질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많은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CPI, PPI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뭐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네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투자하시고요. 또 인플레이션 때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든가 등등.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절이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그런 양상 나타났습니다. 기술주나 성장주가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졌고 은행주들, 금융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 확인을 해보셨으니까 포트 조정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시장이 어제 상장한 리비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는데요. 하지만 CNBC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차세대 테슬라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verything goes right for Rivian. 리비안에 대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This industry, 이 산업체, 즉 전기차 산업에는 조금 crowded, 혼잡스럽습니다. 즉 경쟁자가 많다, 참여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There was nobody else,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이드라인스, 옆으로 물러나서요. 차라리 포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GM과 포드, 테슬라와 이제는 리비안까지 출격을 마쳤는데요. 이 미국 전기차 업체 가운데 고문님과 앵커님의 원픽도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리비안이 상장을 했는데 네. 단숨에 그냥 포드 GM의 시총을 넘어버렸습니다. 야, 뭐 원래 이제 평가금이 57불에서 62불 갔는데 그걸 78불로 올리더니 네. 오늘 119불까지 갔다고요. 뭐 좀 더 이제 뭐 반납은 했습니다만 이러면 기업가치가 뭐 한 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포드 뭐 지금 저리 가라가 이제 됐는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재미난 얘기는 아마존하고 포드가 80억 달러를 투자를 했기 리비안에. 때문에 이 여기까지 이제 온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뭐 이 지금 뭐 이게 리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초기에 테슬라에게 평가를 내렸던 거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그 비평을 뛰어넘을 때는 그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을 그쵸.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경쟁이 많은 데서 흑자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짐 크레이머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 미국 증시에 지금 상장돼 있는 전기차들을 보시면 적자를 내고 있는 게 세 군데입니다. 지금 루시드하고 그다음에 시펑, 리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들이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적자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요. 경쟁사가 투자한 회사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도 아직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아직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초기 테슬라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테슬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리비안, 과연 실적으로 실제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때가 아마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사이기도 한 킴벌 머스크가 지난 5일에 8만 8천 주 넘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그가 매각한 주식이 주당 $1,229에 팔아졌고요. 그리고 이는 1억 9천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도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테슬라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랍니다. 친해지고 싶네요. 아, 왜 제 형은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죠? 아, 참.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이제 갑자기 한 건 아니고 킴벌이 계속 팔아왔어요. 지금 캠벌은요. 지금 59만 주를 갖고 있고요. 19만 주 옵션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굉장히 타이밍을 좋게 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뭐 4월 6일에도 12,000 주 지금 팔았거든요. 그래갖고 722만 불 지금 뭐 그대로 챙기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내년 8월에 뭐가 오냐면 일론 머스크의 스탁 옵션 만기가 옵니다. 근데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2,280만 주. 근데 이게 옵션 엑서사이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6불 24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박 중에 대박이 지금 나 있고 자기가 사실 뭐 세금 내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 당시에 이제 가서 얼마만큼 이제 풀릴지 모르지만 야 10% 지금 뭐 푼다 그랬잖아요. 네. 10% 풀어도 일론 머스크는 뭐 자고 아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형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지금 이렇게 동생을 괴롭히고 있는지. 네. 자 요거 추세는 뭐 어떤 이렇게 딱 일견 보면은 굉장히 내부 정보가 흐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네. 킴벌은 킴벌 나름대로의 가닥을 갖고서 계속 팔아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보시고요. 걱정은 내년 8월입니다. 2천만 주 이상이 지금 스탁옵션 풀리는 일론 머스크가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이 트위터에 설문을 올렸듯이 자기가 이걸 처분할 것인가, 이게 또 주가에 어떤 영향, 주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파장이 이제 내년 쪽으로 이 시계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구분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